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상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공기업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에 따라 필수 자격증 중 하나인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꽤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가산점 외에도 공기업의 필기시험을 응시할 때 전공시험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끝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더욱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 1회차 필기와 실기 난이도는 둘 다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기에서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 중 하나인 전기자기학이 매우 쉽게 출제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합격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기에서는 작년부터 새롭게 추가되어 수험자의 부담을 높였던 감리 파트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수변장 파트에서는 이전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시퀀스에서는 거의 기본 지식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대부분의 수험생이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우락 선생님들의 질 높은 강의를 꾸준히 들어서 이론을 완강하였고 게다가 쉽게 나온 시험 덕에 동차 합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기사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이론을 중요시합니다. 이론이 탄탄해지면 기출은 문제 유형만 파악하고 시험을 봐도 합격을 할 수 있고 문제를 꼬아서 어렵게 내거나 신유형으로 문제가 나와도 전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 공부 방법은 가장 먼저 강의를 들으면 이론 부분을 1회독을 합니다. 그 후 다시 책 처음 부분으로 돌아와서 정독하면서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신 부분이나 연습문제에 자주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꽤 걸리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노트 정리가 끝나면 책은 치워두고 노트만 가볍게 자주 읽어주면서 기출문제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만큼만 하셨어도 기출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합격 점수가 나올 것이고 숙련도에 따라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의 강의라면 최한호 교수님의 전기기기 강의와 시퀀스 강의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한호 교수님께서는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웬만해선 다 풀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실기에서 시퀀스가 너무 쉽게 나와서 최한호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100% 써먹지는 못했지만 기출문제 풀 때 시퀀스는 정말 다 마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자꾸 혼내셔서 더 집중이 잘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성만 교수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은 내용이 쉽더라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요도가 떨어지고 좀 어려운 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끊으시는데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도 강의를 정말 잘하시지만 윤성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과목이 어렵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맨 처음에 회로이론을 들었는데 회로이론은 원래 쉬워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전력공학을 들을 때 정말 빠르게 실력을 쌓을 수 있었고 실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짧은 시간 동안 실력을 빠르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따로 슬럼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처음 전기기사 준비를 시작한 데다가 3월에는 개강까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빠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 실기 날짜와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 있어서 매우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1월에 필기 공부를 모두 끝내고 2월에 기출문제를 가볍게 풀면서 실기 이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학교 공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기에 전념했고 4월에는 학교 중간고사 공부를 하면서 전기기사 실기는 간만 잃지 않도록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전기기사를 최종 합격하고 중간고사도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도 실현 가능한 공부 계획을 잡으신 후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